300만 원씩 9쪽 모이니까 3분 27, 27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마피디가 가장 많이 했던 방법은 웬만하면 이 성공률이 80% 넘어요. 80%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구간에서 분할 매수 10회 정도라면 성공 확률을 80% 넘는다. 네, 마피디님. 최근에 PQQQ 100배 프로젝트 시작하셔가지고, 네네. 영상 올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00배 프로젝트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네, 지금 그 100배 프로젝트, 과연 QQQ라는 그 미국 나스닥 종목이, 네, 10년에 7배만 오른다면, 나스닥이 지금부터 10년 동안 7배 오른다면, 네, TQQQ는, 네, 과연 100배가 오를 것인가? 지난 10년간은 120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과연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오르는지, 오른다 안 오른다 뭐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려고, 네, 이번에 지금 제가 QQQ의 세 종목, 나스닥의 세 종목, QQQ 화면 보시면 QQQ, QLD, TQQQ, 네, 1배, 2배, 3배를 세 개를 다 샀어요. 네. 동일한 금액씩. 네. 100만 원씩 샀는데 뭐 세 번 사서 지금 300만 원씩 들어 있고요. 네. 그래서 과연 TQQQ가 10년에 몇 배가 됐는데 TQQQ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대로 같이 보려고 동일한 시점에 사고 동일한 금액도 사고, 네, 시점도 똑같은 시점에 금액도 똑같이 사서, 네, 과연 10년 후에 또는 5년 뒤에 과연 얼마의 차이의 변화가 되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세 종목을 다 샀습니다. QLD. 그리고 그것만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반도체 종목인 XOXX, 네, USD, 그 다음에 XOXL까지 세 종목도 다 같이 사서, 네, 역시 300만원씩 샀어요. 그리고 S&P 500 지수에, 그 다음에 스파이, SSO, U프로, 네, 역시 S&P 500 1배, 2배, 3배를 동시에 다 300만원씩 샀기 때문에, 네, 지금 화면 보이죠? 그래서 똑같은 날짜에 다 100만원씩 사서 지금 3차까지 매수된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300만원씩 9쪽 모이니까 3구 27, 27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아, 지금 예상 목표는 지금 5차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네, 뭐 좀 추가 하락이 된다면 들어가고, 뭐 추가 하락이 안 된다면 요 정도로 갈 수도 있고요. 상황을 봐서. 그래서 과연 이게 5년 뒤에는 과연 1배수, 2배수, 3배수가 어떤 차이가 있으면서 퍼포먼스가 변하고 있는지를, 네,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다 동일한 시점에 똑같은 금액으로 100만원씩 3번, 3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 보시면 수익 금액도 달라요. 현재 지금.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나스닥, 요번에 나스닥이 좀 올랐잖아요. 네. 나스닥이. 그래서 나스닥이 좀 수익률이 좋고, 그것도 반도체도 좋고, 지금 S&P 500은 지금 손실입니다. 생각보다 S&P 500이 낮네요. 이번에 좀 적게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스닥 반도체 S&P 500 어느 쪽에서 먼저 올라왔을지도 모르고, 네, 과연 뭐 가장 핵심인 TQQQ가 진짜 지금부터 10년 후에 2033년에, 네, 과연 100배가 될 수 있을지 또는 그 전에 100배가 올지 그런 건 실험 테스트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재밌겠죠?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제가 팔지 않고 장기 투자할 종목이니까, 네, 꾸준히 뭐 인증 한 달에 한 번씩 인증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피디님 채널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홍보도 많이. 저번에도 대놓고 좀 밀어주셔가지고, 네, 홍보 많이 늘고 구독자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피디님께서 100배 프로젝트 말고도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어떤 프로젝트죠? 공포지수 매매 프로젝트가 있고요. 네. 공포지수 구간, 그 극도의 공포 구간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는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지금 경계선에 있는데, 극도의 공포 구간, 그 부분에 들어갈 때마다, 들어갈 때, 지금 현재 100만원씩 10차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네, 현재 지금 3차까지 매수가 되었거든요. 좀 300만원까지 매수됐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 5차까지 매수되고 극도의 공포 구간을 벗어나서 다시 올라간다면 매수하지 않고요. 탐욕 구간으로 가거나, 네, 뭐 내추럴 구간으로 가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수익이 100만원 또는, 네, 30% 수익이 발생됐을 때, 네, 제가 갤럭시 탭 S8인가요? S 플러스인가요? 네네. 네.
그거를 조금 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약간 눈치 보여서 이거 사기 100만 원짜리인데 아 이거 뭐 100만 원짜리 하나 사려면 눈치 봐야 돼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놓고 그냥 네. 수익 된 걸로 산다고 해서 예 그렇고 좀 뭐 하여튼 나중에 그렇게 하고 예정입니다. 그럼 마피디님 갤럭시 탭 사는 날 저와 함께 영상으로 인증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냥 제가 혼자 언박싱 하려고 했는데 같이 빨대 꽂으시려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공포지수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뭐냐면요. 네. 분명히 공포에 산다는 봤는데 그걸 실천을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거 참 좋은 게 있잖아요. 네. 공포 공간과 탐욕 구간 따라서 공포 구간 그것도 공포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를 한다면 상당히 수익을 볼 확률이 높고 네. 제가 여태까지 마피디가 가장 많이 했던 방법이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좋아하는 방법. 저는 웬만하면 평상시 때 주식을 다 매수 안 하고 공포 네. 구간 왔을 때만 많이 삽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사지 않아요. 저번 10월 달도 공포 구간에서만 샀고 네. 12월 뭐 삼스라 산 것도 마찬가지고. 역시 공포 구간 사면은 수익을 많이 주는 건 맞고 또 웬만하면 이 성공 확률이 80% 넘어요. 80%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구간에서 분할 매수 10회 정도라면은 성공 확률을 80% 넘는다. 단 아주 그냥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의 공포냐 약간의 공포 주면서 올라가는 중에 상승 중의 공포냐 하락에 그냥 계속 하락하는 추세의 공포냐에 따라서도 다르지만은 네. 아주 더 하락하는 상황에서의 공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공포는 충분히 10회 안에 채우지 못하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좀 약간 공포일 때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십니다.